아, 그분은 누구지? 선세윤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갔네. 던도 한 게임 후딱 갔네. 아, 요구르트 먹어요, 요구르트. 돈 없어가지고 요구르트 먹어. 가난해서 요구르트 먹어. 요구르트로 끼니를 때우고 있어. 야, 술 좀. 아이씨, 해골 진짜. 아, 존나 까본다, 너. 얼마나 쉬워. 여름 머리 터지고, 막. 어? 여름 날씨 머리 터지고, 내장 튀어나오고, 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시원하게. 얼마나 좋아. 이런 여름 날씨. 네, 카인이 반가워요. 아, 이거 너무 가까운데? 아, 이거, 이게 원판이에요. 그, 오라시에 있는 거는, 오라시에서 한 거는 이제, 그거 이제, 패치, 그 이제, 심의 통과하려고 이제, 돌장인한 거. 이게 오리지널. 아씨. 자,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도 있죠. 아씨, 여기 손 아프네. 못 갈기겠다, 씨. 아, 못할 컴백은 안 해,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서 걸리면 안 돼. 이거 진짜 오라시에서 하듯이 해야겠다. 팔로워도 좋지만 구독도 있었으면 좋겠네. 구독은 좀 힘들겠지. 1타 2피 좋고요. 아, 골든엑스 잘 못해요. 아, 이상하게 그게 어렵더라. 골든엑스 해골바가지 못 잡겠다. 이상하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임 많은 애였는데. 살짝 보였네. 자, 지금 나오는 구간은 다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되느니라. 자, 피노키오부터 먼저 공략. 자, 다리가 짧아서 저 다리가 돼. 뭐야? 어? 오씨, 와, 나 죽을 뻔했다, 씨. 피노키오 이마 돌았나? 와, 와, 나 죽을 뻔했네, 씨. 어, 갑자기 다구리 넣네, 씨. 할아버지 돌았어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바닥 좀 닦을게요. 어우, 다구리, 씨. 미친놈들. 천천히, 무조건 천천히 가야겠다, 씨.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캐릭터마다 에너지 차는 게 좀 다릅니다. 캐릭터는 3명. 캐릭터마다 에너지 차는 게 달라요. 자, 돌덩어리. 자, 돌도 거기 아픈 걸 알고 있습니다. 돌도 거시기 아픈 걸 알아요. 얼마나 찰리는데 다시 할까? 복사하고 싶은데. 나 해골만 잡을래. 해골만. 해골이 제작나거든요. 제 쓰레기거든. 제 인성 쓰레기거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싸그리 밀어주고 한 번 더 밀어주고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한 번에.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맞는다 맞는다. 씨. 아, 작도 맞네. 씨. 좋아요. 아예 감사합니다, 카드님. 여기서 좀 중요해요. 여기가 넘기 힘들거든. 여기서 홍만이요. 자, 마리자루. 홍만이요, 마리자루 한 번. 마리자루 한 번. 마리자루 한 번. 너도 마리자루. 홍만이, 네, 거기 차주고. 자, 남자라서 수치심이 느껴지니까 바로 머리, 자기 머리 터져버리죠. 네. 얼마나 수치심이 장난 아니겠습니까? 네.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자, 끝났죠? 좋구요. 깔끔하네. 아, 너희 부금 너무 좋아. 좋아, 부금 좋아. 자, 분리수거. 쉽죠? 이런 것도 보스라고, 씨. 자, 마무리는 방걸레. 좋고요. 오씨.
좋아요. 자, 어차피 에너지 나오기 때문에 만피거든요. 자, 먹어주고. 여러분 따라 할 수 있겠죠? 난 여러분이 꼭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바로 보스네. 어, 김동훈님 뭐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제 축구했나? 축구 어제 했죠? 자, 에비 쓰고. 크리티컬. 카타르가 엄청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엄청 못하는 나라인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가 아이고, 천하는 건 감사합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 이제 감독 또 누구 오나요? 근데 그 감독이 못한 것도 있겠죠. 못한 것도 있지만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국 감독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앞으로 과연 오고 싶어 할까 아니면 안 올까? 이제 우리나라 외국 감독 이제 거의 무덤이야. 무덤. 어? 외국 감독 입장에 우리나라 오고 싶겠어요? 어? 못하면 완전히 사람 죽이듯이 가는데. 근데 나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좀 제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가 너무 외국 감독한테 주는 어깨를 너무 무겁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01을 너무 우리나라 2001이 이거를 굉장히 이제 잊어야 돼. 이제 2002 월드컵을 잊어야 돼. 솔직히 뽀록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월드컵이랑 뽀록도 있었잖아. 어? 그게 만약에 두 번 세 번이면 이해가 되겠죠. 아, 또 가구축인가요? 아, 가구축 존나 싫은데. 어, 씨. 가구 예상 진짜 싫은데. 난 축구 나 이해 안 돼. 그렇게 못하고 그렇게 열받고 그렇게 새벽에 하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뭔가 높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 주는데 투자하는 만큼 성과는 더럽게 안 나오고 어? 투자하는 만큼 성과는 더럽게 안 나와. 맞아, 투자비 성과는 그렇게 안 나와. 너무 거는 기대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솔직하게. 어?
그리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경기된 사태를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 성적 못 낮추겠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욕먹인 건 아니잖아. 감독들이 유종의 미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싼 값 주고 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개차반 듯이 오면 누가 얻고 싶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 누구지? 티트리케도 외국에 잘 안 나가면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럼 이제 누구 올 거야 이제? 누구 데리고 올 거야? 외국 감독.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올 가능성이 힘들지 않아 싶은데 이제. 솔직히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누가 올까 과연? 어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내가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물론 기대에 만큼 성과를 못 미친 건 있겠지. 있지만 나는 누나 축구 너무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 내가 이게 존나 야만적인 게, 우리나라 이 야만적인 게 싫어가지고 내 축구를 안 봐. 여러분 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게 굉장히 좀 잘 보여가지고, 이기심이 야만적인 게 너무 축구에서 그게 잘 보여요. 냄비근성이나. 한국의 안 좋은 측면이 너무 잘 보여. 나는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축구 잘하고 못하고 관심이 없어, 별로. 근데 너무 냄비근성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축구의 어떤 우리 한국의 어떤 좀 안 좋은 측면이 냄비근성이 너무 강하게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가 이게 좀 싫고. 물론 우리나라에는 돈을 비싸게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겠지. 더일님 뭐하세요? 근데 앞으로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외국 감독 쓸 만큼 썼잖아요. 이제 과연 누가 올까 말이지. 그리고 솔직히 월드컵 때만 관심 무지지 K리그는 전혀 관심 안 가지잖아요. 언제까지 해외파 생각하면서 해외파 선수들 금마들 어? 그것만 바랄까? 언제까지 손흥민 구자체 이런 애들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이거 완전히 있잖아요. 월드컵 진출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몇 년 동안 몇 해 동안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축구엔 요만큼 더 관심 없는데 월드컵 났다 우르 봤다가 또 월드컵 끝나면 우르 꺼지고.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야만적인 심리가 너무 축구엔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축구를 안 봐요. 모르겠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축구에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 그래서 축구를 안 봐. 축구가 일단 나랑 안 맞는 것도 있고.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팬 문화나 이런 게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누그러졌으면 좋겠어요. 그 인정할 거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밥이지 지금 밥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축구가 밥이지 지금 밥이 아니잖아. 언제까지 그 축구 밥 운운 하면서 걔네들이 평생 우리 밥 어? 밥 떠줄 걸 생각하나요? 걔네들 외국 선수 뭐 걔네들은 EPL 안 가라는 보장 있어?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좀 별로야. 축구라는 게
축구란 그런 데서 별로야. 됐다 씨. 아, 높게 쳐서 안 돼. 브라질 입장에선 최악의 월드컵이죠. 브라질 입장에선 최악의 월드컵이죠. 축구가 잘하고 못하고 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축구 난 그런 게 별로 관심 없어. 야구는 그런 게 관심 많은데. 축구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야만적인 심리가, 왜냐면 야구나 축구의 차이점은, 야구는 평상시 우리가 프로야구에도 관심 많이 기울이잖아요. 기울이는 와중에 보는 거잖아. 아이씨, 싸야겠다. 천천히 가야겠네. 씨, 죽을 것 같아. 그 차이가 어마어마히 커요. 그러니까 야구는 우리가 프로야구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국제에도 관심을 가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망했지 외국에서는 안 망했어요. 우리나라 뭐가 문제인지 알아? 모르는 스포츠 우리나라 기준에만 판단을 해. 외국 입장에서 안 망했어요. 외국 입장에서는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미국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우리 정말 열심히 하는 값진 경기를 이렇게 할걸요. 걔네들은 이게 훈한의 개구리라는 거야 이게. 왜 우리나라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망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외국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 이번에 미국 한번 우승시키려고 메이저리그 정상코스 다 올라갔는데 어? 프레드리코도 우승시키겠다고 메이저리그 연봉 300억씩 받는 애들을 다 올라갔는데요. 그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떨어졌다고 해서 걔네들 망했다고 생각할까? 그건 아니잖아.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억울하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근데 걔네들 그런 생각 안 나니까. 아씨, 죽을 것 같네. 천천히 가야겠다. 어, 잠깐만. 오케이, 타이피 좋고. 팔 던져야겠다. 일단 3피 소리 사운드 좋고 뭐 어쨌든 뭐 근데 기대를 안 가지는 게 속이 편합니다. 기대를 안 가지는 게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나라 축구가 그게 생기냐면 아직도 옛날에 생각하기 때문에 옛날에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 있잖아요. TV도 문제야. 이쯤만 하면 2002 월드컵 그놈의 2002 월드컵 이쯤만 하면 한 번씩 보고 이쯤만 하면 또 월드컵 하기 전에 또 내년에 또 월드컵 하잖아요. 월드컵 하면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어? 누가 보면 홍명보도 유상치 할 때 뛰는 줄 알겠다 씨. 지금 감독인데 누가 보면 또 뛰는 줄 알겠어 씨. 기대치를 기대를 안 한다기보다는 그 기대치를 낮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기대치라는 부분을 낮추는 게 중요하죠. 기대는 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차를 가지면 기대라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요, 저 맘에입니다. 맘에. 저 맘에 맞어요. 어 좋아 크리티컬. 저도 파이널 번이 뭔지 모르겠네요.
처음 들어보네. 끝났네요. 잡이 걸렸네요. 불쌍한 녀석 같으니. 에이, 그 불쌍한 녀석아. 아이, 귀여운 녀석. 너도 될 수가 없구나. 아유, 귀여운 녀석. 아유, 깜찍한 깜돌이 같은 녀석. 깜돌이 같은 녀석.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트위치도 근데, 후원, 그 트위치도 결제가 똑같나요, 근데? 유튜브랑? 트위치도 신용카드밖에 안 돼요? 비자카드밖에? 트위치도 똑같나? 유튜브 에스플릿하고? 아, 좋네요. 아, 트위치 좋네. 아, 좋아, 좋아. 설마 했는데, 아, 트위치는. 트위치 그래도 대세를 따라가네. 다행이다. 아, 아 그래요? 아주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뚫려 놓기 잘했습니다. 네, 유튜브 결제가 안 되시면 트위치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좋았어. 아주 기쁜 소식이네. 네.